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본 홀로그램. 여러분들은 이 홀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신기한 홀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홀로그램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홀로그램, 3차원 영상을 공간에 나타나게 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미디어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홀로그램은 우리가 영화 등에서 본 홀로그램부터 우리 신용카드 속에도 숨어있는 홀로그램까지 그 종류와 이용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홀로그램을 체험하러 가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사실은 이 홀로그램 프로젝터에도 간단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바로 빛의 반사인데요. 알다시피 빛은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빛이 어떠한 물체에 부딪히는 순간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아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원리도,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비치는 원리도 모두 빛의 반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거울이나 잔잔한 호수, 또한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했던 OHP 필름 같은 평평하고 매끄러운 표면에서 빛은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됩니다. 이것을 정반사라고 하죠. 다시 이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빛은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필름과 부딪히며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거꾸로 연장해서 필름 뒤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경우 내 방향에서 이 과정을 거치니 옆에서 보면 이 이미지가 떠있는 것처럼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한 지금, 집에서 홀로그램 프로젝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요?